사주차 세 번째 작품, 고향 앞에서 하고 낡은 집. 여기는 두 가지 고향의 모습이 나타나거든.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고향의 모습이고, 가고 싶어도 못 가. 두 번째는요, 가난하지만 굉장히 정감 있는 포근한 그런 고향의 모습이 나와. 하나는 고향 앞에 쓰고 하나는 낡은 집이지, 그지? 자, 보기, 우리 10번부터 먼저 보고 갈까? 보기 10번부터 보면,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시풀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보기가 나왔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자, 고향은요,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어떤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거야. 보통 고향 가면 따뜻한, 가난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받지, 그지? 그래서 그것으로 복귀하려는 기양의식, 복귀하라는 것을 기향,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의식을 기양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고향은 공동체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보통 나타나는 거야. 표상된다, 나타난다. 자, 이들의 기억 속의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겠지, 그지? 있기도 한다. 그러나, 자, 고향 앞에서잖아, 그지?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이렇게 따뜻한 내 기억 속에는 이렇게 남아있는데, 고향이 내 기억 속에 그런 고향이 아닌 거야. 변해 있거나, 또는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는 기하는요, 미안의 형태. 미안 이루지 못하는 거야. 미안의 형태로 나타난다. 앞에 고향이 그래요. 고향 앞에서가 지금 따뜻한 공간으로 기억하는데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미완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지. 다시 앞으로 갔어. 자, 하나씩 보자. 고향 앞에서. 이거 일제강점기고요. 일제강점기 때고. 자, 흙이 풀리는 냄새. 이제 봄이 되었나 봐. 흙이 얼었던 흙이 풀리는 거야. 강바람은 산짐승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는 얼음장 울멍울멍 내려간다. 자,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녹는 모습이. 자, 얼음이 녹는 모습이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야.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다. 진종일 나룻가에, 고향은 못 가고 그 고향 가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고향인가 봐. 나룻가에 서성거리다가, 이 행인은 어떤 행인일까? 하자의 고향에 갔다 온 사람일 것 같아. 하자의 고향에 갔다 온 사람일 듯한 게,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에 갔다 온 사람의 손만 쥐어도 따뜻함의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온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자,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 꿈을 이야기하랴? 누가, 나랑 같이 고향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지? 아쉬워. 그리고 이거 표현법 뭐야? 자,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스리법. 양귀비 꺼져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짓는다. 자, 이유 없이 이런 주인집 늙은이도, 자, 이 주막에 주인집 늙은이도 눈물 짓는데, 이게 뭐야? 나와 같은 공감을 한다. 이 주인집 늙은이도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는지, 아니면 나의 심정에 내가 고향 못 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야. 자, 간간이 잿나비 우는 산기 속에는, 예, 고향의 모습이지. 고향의 잿나비는 원숭이일 거야. 우는 산기 속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아니,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향은 하자의 뿌리인 고향인 거야. 아직도 그대로 있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자, 예제로, 여기저기로 이런 뜻이고, 여기저기로 뜨도는 장군들이여,
상고하러 장사하고 오가는 길에 상고는 장사야. 장사하며 오가는 길에 호교로 보셨나이까? 뭐야? 뭘 보셨나요? 뭐 우리 고향 혹시 봤나요? 이렇게 장사하는 상인들이 여기저기 왔다 가니까 우리 고향 모습 봤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고향을 잃은 사자의 서름인 거야. 우리 고향 모습 혹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잣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냄새가 나는 고향 혹시 보셨나요? 이거겠지, 그지? 여기는 뭐야? 고향의 소리고, 고향의 냄새겠지, 그지? 그러면서 이런 소리, 청가, 냄새, 후각을 통해서 고향을 떠올리지, 그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고 있다. 자, 주제는 주제 잃어버린 고향 앞에서 느끼는 잃어버린 고향 앞에서 느끼는 뭐 향수.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이제 산문시야. 엄청 시안 같은 시지, 그지? 줄글로 돼 있는 산문시고요. 자, 기양이라는 말을 매우 어슬퍼하며 이제 이게 왜 어슬퍼한다 그러면 우리 어디 나갔다가 뭐 이렇게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는 게 오면 그 공간이 낯설 때가 있어. 낯설 때가 있거든. 그런 거야. 익숙했던 고향 공간이 익숙했던 자 공간에서 나갔다 오니까 낯선 느낌이 나는 거야. 낯선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양이란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었으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이 오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잡아먹힌다. 이 고향에 온 나를 위해서 하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잡아요. 자, 다리를 누구 아무도 없고요.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가 있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두엄자리로 도망가는 거야. 나의 부모 농부 내외와 그의 딸 동생이겠지 여동생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해가지고 농부와 그의 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객관화했고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가난한 거야. 겨울 헤어름의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요. 방바닥이 슴득한 냉돌이다. 방바닥이 굉장히 차가운 거야. 가난한 농촌 현실. 자, 여들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방에 이제 우리 시골 방에 고구마 뒤주가 다음은 통이 있나 봐. 그리고 벽에는 매주가 매달로 서로 박치기를 한다. 이게 고향 방의 모습이지, 그지?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셨어. 자, 냇가 빨래터에 엄마 빨래하러 가셨나 봐. 오셔가지고 콩깍지로 군부를 피우고 왜?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콩깍지로 방 따뜻하게 하려고 국물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아버지는 이제 왜 아무도 동생은 학교에 가서 엄마는 빨래하러 갔던 거야. 아버지는 비료 공장에 갔고 나가 일당 서울 강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 거야. 월급 조금 받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된 삶이야. 고된 삶에 대한 안타까움. 아우, 아버지 저렇게 나가셔가지고 진중 일하셔도, 아유, 여기서, 강주에서 서울 갈 그 차비 정도밖에 일당을 못 받네. 이렇게 하는 안타까움이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웠어야 기가해. 자, 장남의 절을 받고, 자, 아버지 좋았어요 하고 절을 했겠지.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가다가 팔매질 당한 돌을 맞은 거야. 텃밭 가가지고 반망친다고 이웃집 주인이 던졌는데 그 다리 맞아가지고 다리 병신이 된 아까 저는 그 오리를 잡는다. 에이, 오리 잡혀먹었네. 아들 위해서 오리 잡아주는 거야. 여기는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따뜻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 엄마는 아들 왔다고 불빛 짚어주고 동생 막 반가워를 하고 아버지 아이고 너 왔냐 그래 뭐 줄 것도 없는데 좋은 놈 오리 잡아가지고 너 뭐 몸부신 시켜줄게 이러면서 따뜻한 가난하지만 따뜻한 고향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야. 주제는 가난한 자 고향지 풍경과 고향지 풍경과 풍경과 따뜻한 가족의 따뜻한 가족의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고생했어요.